친구들 안녕.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간입니다. 헌금 찬양 부르면서 다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어요. 온 마음 모아서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랄라키즈 친구들 예배 잘 드리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이야기 들을 때에 또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랄라 친구들. 오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종이에요.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야.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예레미야는 처음에 누가 자기를 부르는지 몰랐지만 곧바로 하나님 것을 알았어요. 예레미야야. 하나님!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레미야야.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였다. 너는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이가 어리고 말도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저는 나이도 너무 어리고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의 일을 하기에 너는 어리지 않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할 때 가면 되고 또 내가 말하라고 할 때 말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며 약속해 주셨어요. 보라, 내가 지금 네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고 있다. 오늘부터 너는 많은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멋진 선지자가 되었답니다. 랄라 친구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겁이 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도와주신다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어 멋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용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셔서 용기를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란다. 나의 말에 순종하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란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랄라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